가장 큰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로드마스터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청 서울시청 앞으로 제가 왔습니다. 보시죠. 꿈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진 많은 분들이 이곳을 보내서 서울시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저 로드마스터 닥터 K와 함께 오늘 한번 제가 처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작한 곳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할 때 자, 보시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중히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날이 오리라 꿈꿉니다. 한시자울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한시자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 아시다시피 거주시설에서 평생 가족한테 고림받고 또 가족에 의해서 역사에서 살 수 없는 정상인들이 고립되어져서 70년 동안 살아오신 곳입니다. 거주지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견받아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시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원한대로 거주자울의 신경 지역 그 생활 거주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또 기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과 개인별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시설이 문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인권 침해들이 예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서울시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나서 뭔가가 행동이 일어나는데 거주시설 연계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거주 생활인들의 인권 침해 예방이 분명히 되어 아까 모여있던 장애인분들이 지금 가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지역 사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이 많이 일단은 지역 사회 나오면 시비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활동적 급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야지 장애인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맨날 싸우는 것이 탈시설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이제 서울시나 시청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랍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 한 분이라도 한 번씩 한 번씩 그 인도적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자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55명이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자립생활,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서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실업자가 될 위험에 놓여있는 이 장애인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잃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서울시의회에서 작년 이맘때쯤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다른 시설에 계시는 많은 장애인들이 다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또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서울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예, 제가 오늘 장애인복지예산을 서울시 예산 안에 예전에 잡혀있던 장애인 탈거주시들 지원 연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말 삭제가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 달라는 이름을 시위하게 되어왔고요. 그다음에 그때 네, 감사합니다. 예. 거주 시설에 계신 우리 신세계 집나 마지막에 화이팅입니다. 네네.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또 한 분 더 예, 나오십니다. 사람 장애인 빨래하고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홍진 활동가님 오셨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립생활 하고 있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안 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일은 활동 지원해주신 나의 세대 그럼 우리는 뭐하냐 우리 내일이에요.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거주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시설 지원 연계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분은 언제까지 자기 인생을 잃고 살아야 될지 그 자기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행복을 살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탈시설 지원 연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앞에서 시의회 앞에서 많은 장애인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였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랍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를 장애인도 바랍니다.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이상 로드마스터 닥터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로드마스터 닥터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테니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 경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 경기 대회를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치아 경기 대회인데요.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보치아 게임을 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보치아가 어떤 것이고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회 참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수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네요. 네, 송동 굴루굴루 보차팀. 저희 죄송한데 여기도 안 돼요. 저희 진짜 죄송해요. 김장수라 갑니다, 대표. 동기는 우리 장애인 건강 중심에 갖고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자, 오늘 목표는? 아, 목표는요? 네네. 그냥 즐기면서 웃으면서 운동을 가지면서 그냥 그렇게 지도자들 만큼도 자, 한번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굉장히 넓은 경기장이네요. 아, 안 주는 거 맞는데 될수 있으면 가운데를 구하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지금 팀을 이루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동대문 보치아 파이팅! 한 번 더 할까요? 끝났을 때.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동대문 총장배 동대문 어울 보차대회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장이 어느 정도 깨끗이 정리가 되었고요. 생각보다 매우 넓은데요. 이곳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심판분들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이팅이고요. 저희 팀은 블루 트리저스입니다. 하게 된 계기는 장애인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목표는 주는 겁니다. 자, 아까 오늘 승리하셨죠? 네. 어때요, 기분? 너무 좋아요. 승리한 줄 몰랐어요. 솔직히 첫 경기하고 되게 떨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팀원들도 잘해주고 오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선수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화끈하게 하시던데 이 보채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나요? 자신감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뻐합니다. 그 생각으로만 해요. 오늘 잘하면 우승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승은 주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 네. 그 팀에서 네.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전 주장만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챌린저스에서 주장 역할로 팀원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그리고 또 규칙 같은 거 설명해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챌린저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챌린저스 화이팅! 떨어졌네. 오늘 아이고. 신중하게. 석희 파이팅! 가면 돼? 파이팅! 가자. 아. 나이스.
거리. 이원 선생님, 이원 선생님, 이우강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선생님. 우강쌤. 선수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참가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좋은 지난주에도 보치아 대회가 있어서 했었는데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 조금 뭔가 챌린저 스팀을 좀 강한 이미지를 키워주고자 이렇게 네. 이 경기에 12번 경기를 제외한 아크리드 신선수들은 경기 끝나는 대로 저희도 와주세요. 자, 국가대표 로드마스터 닥터케이 한 보치아 게임 어떠셨나요? 흥미진진하셨나요? 다소 좀 낯설긴 하지만 무슨 컬링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경기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생활체육으로서 혹은 전문 스포츠 경기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우리 보치아 게임 어떻게들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 나온 분들의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저희 국가대표 로드마스터 닥터K가 추적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자, 국가대표 로드마스터 닥터K였습니다. 감사합니다.